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시고 또 뜨거운 이야기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손은 드셔야죠. 네. 자, 우리 권 기자님과 함께 워낙 이제 우리 권순우 기자님이 그 수소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또 책도 내시고 뭐 학자 업계 전문가 이상이죠. 네, 통틀어서 적어도 기자 중에는 가장 전문 기자라고 할 수. 아유, 그렇지도 않아요. 수소 전문지도 있고 뭐. 아, 그래요? 감성까지. 네. 자,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오늘 제목이 뭐 수소차 약진 니콜라 제2의 테슬라 되나라고 주셨는데. 네. 지금 우리 니콜라 얘기 별로 할 얘기 별로 없고 수소차 얘기도 그닥 길게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좀 더 큰 틀에서 네. 이쪽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올해 초에 제가 수소 관련한 얘기하다가 제가 올해 기대하는 수소 산업의 두 가지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독일에서 발표하는 수소 경제 로드맵이고 두 번째는 일본의 도쿄 올림픽 얘기를 좀 드렸었어요. 아, 그렇죠. 첫 번째가 독일의 어떤 그 수소경제 로드맵은 정말 그 기술적인 패권을 가진 국가와 지역에서 그걸 로드맵을 발표했을 때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만 수소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였고 네.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일종의 로드쇼처럼 네. 모터쇼처럼 뭐 정말 다양한 수소 관련한 산업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쇼가 될 거다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일본은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번째 이벤트였던 그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의 그 수소 전략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나왔는데 그 유럽의 수소 그 전략이라고 하지만 2020년 이후에 집행위원회 의장국이 독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 의장국이 되면서 자기네들의 어떤 수소 로드맵을 유럽 차원에서 좀 발표를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수소 경제 로드맵은 뭐 자동차 몇 대, 뭐 연료전지 뭐 몇 기가, 뭐 이런 몇 메가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예. 이번에 유럽의 전략은 그냥 아예 그 에너지 전체를 석유에서 그 재생에너지와 수소로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계획을 로드맵을 발표를 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단순하게 어떤 지역에서 산업 정책을 쓰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석탄과 그 화석연료 위주의 어떤 그 에너지 체계를 2050년까지 완전히 바꾸겠다라는 로드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존의 그 에너지 패권 자체를 바꾸겠다는 전략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넷제로 그러니까 이제 배출되는 그 탄소와 자기네들이 흡수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전략을 펴기로 했어요. 흡수는 뭐죠? 그러면 예? 배출은 알겠는데 네트 예. 제로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예. 아니면은 탄소 포집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하는 것도 있고 사용량을 줄이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트 제로로 하려면 배출량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되는 게 제일 큰 그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핵심을 보게 되면은 그 에너지를 단순하게 기기별로 줄이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 맞춰서 거기서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 예를 들면은 자동차용 연료다 그러면은 뭐 태양광 지붕에서 태양광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자기 차는 뭐 자기가 만들어서 쓴다. 뭐 이게 보통 테슬라의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건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 우리가 지금 키고 있는 이 전기 이런 건 어떻게 공급을 받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공장 같은 데서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럼 그 열을 단순하게 지금 다 날려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폐열을 흡수해서 뭐 이렇게 그 연결을 해준다거나 그럼 공장은 뭘로 돌리냐 그러면 근처에 풍력발전소를 만든다거나 그러니까 예. 이게 각 기기별로 에너지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번 전략은 이제 각 기기별로 그 순환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용하는 처별로 전기화를 강화하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 난로도 쓰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농촌에 가면은 고추나 이런 거 키울 때 온실에 네. 원래 가스보일러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안 쓰고 다 전기화를 하게 되면은 그런 데서 사용되는 탄소도 많이 줄어들 수 있겠죠. 요게 두 번째 전략이고 세 번째는 전기화가 좀 어려운 분야에는 그런 데는 뭐 수소라든지 뭐 바이오가스라든지 이런 걸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스케일이 너무 커서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우리가 거의
그러니까 삶이 다 탄소를 배출하거든요. 뭐 우리가 진짜 뭐 숨만 쉬어도 탄소가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가. 그럼 자동차, 공장, 건물, 뭐 농업 이런 모든 분야의 분을 뒤집어엎겠다는 건데 네. 이게 왜 수소 전략의 일환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아 일단 계획만 보면은 뭐 지금 한 1기가 정도 되는 수소를 2024년까지 6기가 정도 수소를 생산하겠다는 거고 30년에는 한 1000만 톤 정도 생산을 하는 거고 50년에는 거의 뭐 전부를 이렇게 커버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수소로? 수소는 수소 전략이라고 나오긴 했지만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소 전략이 지금에 나오는 이유가 유럽은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소 따로, 재생에너지 따로, 석탄 에너지 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하나의 생태계로 쭉 연결된다. 예, 예.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화석 연료를 뒤로 밀어낼 건데 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없으면은 수소를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재생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으면 수소를 단독으로 쓸 수가 없고 수소가 없으면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가 없으면 수소를 그 에너지화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계질이라든 이런 거 하려면 어차피 또 화석 연료를 들어가야 되니까 예, 예. 그게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혀 친환경이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바람과 네. 태양으로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굴러갈 수가 없는 게 간헐성이라든지 운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시스템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수소나 뭐 이렇게 가스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럼 여기서 제가 그 사례로 하나 준비해 온 것과 뒤에 있는데 이게 제 전형적인 사례, 우리한테 정말 가까이 있는 사례를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우리나라의 제주도 있잖아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제주도가 예. 태양광하고 풍력을 되게 많이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재 그 전체 기준으로 보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4%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0%가 좀 넘어갔어요.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예. 제주도에서 사용하고 생산하는. 네. 사용하는이죠. 근데 여기서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갑자기 그 태양광의 출력을 제한한다는 조치를 취했어요. 제주도가? 예, 예. 그러니까 출력을 제한한다는 게 뭐냐면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한전에서 만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왜요? 너무 많이 나온다고. 많이 나오면 문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예? 많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전력 체계가 감당하기에 너무 전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미 그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풍력 발전기는 크게 구성을 하니까 공공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는 이미 한 90%까지 지금 제한을 해놨대요. 예. 그러니까 전체가 100을 생산할 수 있는데 90을 생산하지 않고 있다고요. 10만 생산을 하고 있다고. 풍력을? 예. 제주도가요? 예. 전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민간 사업자들한테 전기 만들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풍력 단지는 이미 90% 생산을 제한해 놨고 그래도 전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민간에까지 태양광 생산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제주도는 그 풍력이랑 저 태양광만 해도 충분히 돌아가겠네요, 그러면. 맞습니까? 그게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전력 체계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받아들이기에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간 사업자 같은 경우에 네. 태양광 생산을 제한하게 되면은 민간 기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 개인들도 뭐, 많잖아요.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그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이 이만큼 나오면은 발전소에 전기를 이렇게 팔아서 내가 네. 돈을 벌고 이것도 이자도 갚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태양광 그 발전 전기 그렇게 많이 만들지 마 이렇게 되면은 자기의 어떤 수익이 줄어드는 게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아니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기존의 전력 체계라는 게 뭔데요? 많이 생산하면 뭐 많이 팔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 간헐성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감당하는데 기존에 있는 그 전력 체계가 부하를 그 감당하기가 좀 어려워요.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 많이 불 때는 세게 나오고 햇빛 좋을 때는 많이 나오는데 예, 예. 뭐 해지고 뭐 바람 안 불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력 품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려면 기존의 거를 좀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ESS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저 전화를 깔아놓고 이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받아주기도 하고 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이게
유지를 하는 건데 예. 이게 너무 커져버리면 기저부하가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나오면 야 전기가 많은 게 걱정이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 전기를 받아서 아 그럼 필요한 데다 옮겨놓으면 그러니까 그럼 서울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로 가지고 오면 돼요. 예. 그래가지고 제주도에는 그 전력 송전망이 세 군데가 있어요. 예. 세 개가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쪽 전남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전남에도 태양광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지방일수록 많죠. 그 그리고 땅, 그 남쪽 쌓아야 되니까. 근데 남쪽에도 되게 많아요. 예. 태양도 많고 거기도 평지도 되게 많고 그랬고 예. 전남도 굉장히 지금 태양광을 많이 하기로 좀 유명한데 저 우리나라 전체 그 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의 40%가 호남에 몰려 있거든요. 예. 근데 호남에서의 에너지 사용은 12%밖에 안 돼요. 호남에서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의 12%만 쓰고. 그쵸. 나머지는 다 밖으로 보내요, 딴 데로?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중에 호남이 쓰는 게 12%밖에 안 되는데 예, 예, 예. 전체 아. 재생에너지 중에 40%가 호남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호남도 이미 재생에너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도가 만든 전기를 호남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으면 재생에너지로 100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에너지의 운송과 저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존 그리드에다 다 집어넣기엔 너무 부하가 심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재생에너지가 많았을 때 생겨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럼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게 필요해요. 이 전기를 서울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문제가 이게 지금 10년 후에 어떤 육지에서의 문제가 될 거다라고 제주도에 있는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신경을 썼지 재생에너지가 많아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제주도라는 작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를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40%나 돼요. 네. 그럼 이게 재생에너지가 충분하니까 전기가 남어?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데 수소가 굉장히 유효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전기를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아니 전기가 있으면 배터리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이거를 왜 물에다 집어넣어서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를 다시 산소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굳이 전기를 만드냐. 이 비유의 효율적인 장비를 왜 쓰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재생에너지가 많아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에도 북부 지역에 어떤 그 여기 북극 가까운 데 지역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풍력 단지에서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실제 전기를 사용하는 거는 산업단지가 있는 남쪽이에요. 예. 그러면 전기를 송전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생겨나는 비효율도 있고 송전탑을 만드는 것도 안 되고 전기라는 거는 보관이나 운송이 굉장히 어려운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라가 조그마하니까 그냥 대충 전국에 다 깔려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땅덩어리가 크고 에너지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곳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 전략을 써겠다는 거는 자기는 재생에너지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풍력이나 태양광이 석탄이나 원전보다 단가가 훨씬 더 떨어졌어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되게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유럽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더군요. 미국도 어느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 단가 자체는 떨어졌는데 운송과 저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발전 단가 자체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떨어졌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메리트가 생겼고 양적으로도 많이 생겼어요. 유럽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수소 전략이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되게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부분이 뭐냐면은 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왜 특허를 가지고 보호무역주의를 하느냐에 있어서 패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패권이 뭐가 있냐면은 예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뭐 기술력이나 생산력이 뛰어났을 때는 자유무역이라는 형식으로 패권을 행사했어요. 자유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 장벽을 쌓는 나라하고 우리 거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열면 자기네들이 훨씬 기술도 좋고 단가도 좋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그런 시절에는 자유무역이라는 걸로 패권을 행사했어요. 네. 무역 장벽 세울 거야? 그럼 너랑 거래 안 해. 열어? 그럼 우리 물건 사. 이런 식으로 패권을 행사하다가 제조 분야에서 중국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나니까 미국에서 오히려 자유무역을 거부하는 듯한 자세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기술 패권이 있으니까 우리 기술 쓰고 있는 곳을 벽을 칠 거야.
라는 방식의 패권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브로드한 얘기를 드려가지고 오늘 좀 그런가요? 아, 좋아요. 계속 이어갈게요. 괜찮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지금 네. 녹색 산업 기술 패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막 들었어요. 유럽이? 예. 처음에 녹색이나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네. 이렇게 딱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되게 아름답고 도의적이고 당위적이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녹색 기술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하고 없는 곳에 대해서 패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음모론이 많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EU 집행부위원장의 발언을 보니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하는 듯하게 느껴졌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코로나19로 깊은 불황에 직면을 했다. 네. 우리의 성장 전략은 그린딜이다. 네. 유럽은 청정기술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뭔가 좀 따라오려는 애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소를 메가 단위가 아니고 기가 단위로 막 생산을 한다 그런다. 우리가 속도를 좀 내야 될 때가 왔다. 세계를 유럽이 지금 이끌고 있고 우리가 더 나가서 진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세계 에너지 분야의 록스타가 될 거다. 우리가 최고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녹색 기술로 우리가 최고로 리드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벽을 치는 거예요. 녹색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거래하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아리백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만들 때 아리백을 하게 되면은 아리백이 뭐죠? 제일 처음에 그 협력업체 끝단부터 네. 자동차가 만들어져서 다 사용되는 것까지의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메르세드 벤츠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단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부품도 사실 에너지원을 그린 에너지를 써야지 납품이 된다. 이런 것들 증명하는 게 이제 아리백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유럽 시장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럽 자동차 회사들 경우에 아리백을 먼저 했으면 유럽에서도 자동차를 팔 수 있고 우리 같은 나라에서도 팔 수 있어요. 네. 미국에도 팔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유럽에다 자동차를 팔 수 없게 돼요. 예를 들어서 탄소세 같은 걸 매기는 거죠. 네네네. 아, 우리가 지구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탄소세를 매길 거야. 너네만 매기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똑같이 매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다 같이 지구를 위해서 살자. 근데 녹색 기술이 준비가 돼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준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게 되는 거고 유럽은 이걸 표준화하려고 그럴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지구를 위해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 깨끗한 지구를 물려줘야 되는데 우리의 그 기준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삼자라고 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이제. 네. 그거에 앞서서 얘네는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보급이 됐고 수소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한계까지 극복을 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유럽 그 전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지구를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네네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도 감당하고 있는데 진짜 그 뭐 기후 악당이라 그러잖아요. 뭐 네. 탄소 배출하면서 돈을 버는 니네들하고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세금이라든지 전세 기술 표준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번에는 정말 그 적나라하게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유럽에서. 그리고 이게 발표가 되고 나니까 진짜 되게 아쉬웠던 게 수소 전략이 발표가 됐는데 미국의 수소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우리는요? 우린 안 오르더라고요. 미국은 올랐는데 예, 예. 뭐 니콜라라든지 블룸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뭐 이 회사는 아시는 분들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이게 거북이 그 인수 회사라고 스펙 같은 회사예요. 응? 뭐 이 거북이 인수 회사. 거북이 인수요? 예, 예.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거북이 인수 회사라고. 그러니까 스펙이에요, 스펙. 스펙 그 합병을 해서 들어가는 회사. 껍데기 예, 같은 회사. 예. 그럼 여기다 다른 기업들 붙이면 니콜라가 그렇게 상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펙이 있으면은 니콜라가 붙으면서 이게 쫙 올라가 100% 올라갔었잖아요. 거북이 인수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 수소 관련한 하이페리온이라는 회사를 상장할 걸로 이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수소 회사는 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 이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제가 오늘 또 하나 이거랑 관련해서 좀 준비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그 앞에 얘기 잠깐 뭐 말씀드리면 그 유럽 같은 경우가 지금
어차피 그 자기네가 친환경 쪽으로는 그린 쪽으로는 조금 기술이 앞서 있으니까 예, 자기네 예. 기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고 나머지 기술들을 못 들어오게 자꾸 장벽을 친다는 거죠? 칠 것 같다. 것이 이제 거의 가시화됐다는 거니까 앞에 얘기 잠깐 정리드리면은 그 유럽의 수소 전략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봤을 때 탄소에서 좀 더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과정에는 재생 에너지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100%를 갈 수 없기 네.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서의 수소가 필요하다. 네. 유럽이 이런 전략을 수소 전략을 내놓은 거는 자기네들의 재생 에너지는 충분히 돼 있고 이 다음에 수소까지 잘 되면은 거기 그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글로벌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올 거다. 네. 이게 올라오고 나면 벽을 높게 쌓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그 기술 패권에 대한 그 어떤 글로벌 흐름이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유럽의 수소 전략이 발표가 될 때 네. 이게 2050년까지 우리가 액수가 너무 크니까 감도 잘 안 오는데 네. 60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600조를. 아, 그러니까 나도 지난주에 내가 그거를 뉴스 3시간에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해 드렸거든요. 하면서도 내가 야, 이게 맞나? 왜냐면 작년 초에만 하더라도 예. 수소 경제는 대한민국이 리드하는 것처럼 기사가 많이 났었어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 정부도 뭐 수소 경제 합니다. 뭐 그래서 뭐 충전소 로드맵도 나오고 막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잠잠했거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유럽이 갑자기 뭐 수소 경제 뭐 옛날부터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돈을 막 쏟아붓는다 이런 기사가 나서 이게 사실인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럼 네. 이게 600조를 쏟아붓겠다는 그 EU의 계획이 독일에서도 미리 발표를 했었고 이쯤 되면은 유럽의 수소 전략이 나올 거라고 다 스케줄이 나와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600조 딱 발표하자마자 네. 미국에 있는 뭐 니콜라 뭐 30% 오르고 뭐 블룸에너지 15% 오르고 뭐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발표될 거라는 거 다 알았었고 되게 대대적으로 할 거라는 거 네. 알았는데 그러면은 정말 그런 그 정보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 거 사놓으시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벤트가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한국형 뉴딜 이제 뭐 7월이나 8월쯤 발표할 거예요. 그린 뉴딜 뭐. 그럼 거기에도 또 수소 관련한 얘기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미공개 정보를 찾아다닐 게 아니고 네. 뭔가 이 산업의 흐름을 보면은 정해진 계획에도 충분히 이벤트가 발생할 일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수소 테마에서 야 어디가 뭔가 신기술이 있대 뭐 어디가 무슨 뭐 어디 납품을 했대 그런 얘기 나오는 종목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사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이 이제 그린뉴딜 정책 발표할 거고 수소에 굉장히 큰 예산이 투입될 거라는 전략이 7월이나 8월에 나올 거라고 정부에서 다 발표했거든요. 네네. 그때쯤 되면 또 수소 테마주 움직이지 않겠어요? 오히려 그런 게 좀 더 그 어디 가서 미공개 정보 찾는 것보다는 산업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에 보는 게 훨씬 더 정보 매매에는 유리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소 ETF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사면 되겠네. 수소 ETF. 그리고 수소가 참 네. 애매한 게 제가 네. 되게 취재하다가 느낀 거 이거는 정책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들인데 이건 네. 주식 투자자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정책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수소 부품을 잘 수출을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왜요? 이게 그 국가 핵심 기술로 다 지정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 할 때마다 인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수출을 할 때. 아, 팔 때? 예. 그러면 넥소는 나가도 되는데 부품이 따로 나가려고 그러면 또 다 이렇게 다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면 또 부품이 나갔을 때 부품 설명서 이렇게 써놔야 그러니까 우리의 사양은 어떻게 되고 뭐 이걸 다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은 이런 상품입니다 해야 해외에서 아 그런 상품이 있나요? 우리 좀 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내 상품 스펙도 공개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핵심으로 지정한 거는 많이 팔아서 돈도 벌고 키우려고 하는데 못 팔게 하는 핵심이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일일이 가서 인허가 받으면은 네. 이제 뭐 되긴 한대요. 승인 네. 받으면은. 근데 이게 이거는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건 안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거를 물건만 팔아도 되는 건지 설명서를 같이 보내도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승인을 다 받아야 된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헷갈려가지고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그래서 뭔가 핵심 기술이라 그러면은 진짜 수출을 통해서 뭔가 경제적 효과를 좀 봐야 되는 그렇죠. 측면이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딱 올가맬 것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개정을 해가지고 좀 더 수월하게 비즈니스일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네요. 지난주에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소부장 1주년 기념식도 하고 뭐 세미나도 하고 많이 했는데 다 그런 것들이 핵심 소재 부품 장비 회사에 들어가는 회사들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보호하고 육성하는 건 좋은데 그 보호 육성이 다큐멘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짜 힘들어져 가지고 팔아먹는데 힘들면 그거는 보호 육성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좀 권순우 기자가 기사를 한번 쓰세요. 가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쳐야지. 테슬라가 특허 다 공개했는데 못 따라하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 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보쉬에서 정말 상세하게 그 자기네 부품 설명서를 준대요. 다 오픈 베이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 정도 설명서 있으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러고 만들어 보면 안 된대요. 그리고 야 이거 만들면 진짜 어렵구나. 아니 진짜 그래서 이게, 사서 쓰게 된다. 이게 진짜로 무슨 TV에 보면 뭐 기인열전인가 뭐 해가지고 뭐 맛집 돌아다닌다 있잖아요. 네. 그래 주방에 들어가 그래가지고 다 이제 오픈하라 했더니 다 오픈하다가 갑자기 어떤 뭐 국물 딱 갖고 와가지고 이거만큼은 안 된다고. 저는 그런 집을 믿지 않거든요. 다 오픈이 진짜 어떤 집은요. 맞아요. 다 가르쳐줘. 근데 그 집만이 그걸 내는, 그게 장인의 손맛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터넷 뭐 이 모바일 시대에 무슨 비밀을 해가지고 우리만의 레시피가 있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 오픈되어 있는데도 못 따라하는 맞아요. 그런 케이스 많이 있잖아.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는 네. 너무 미공개 정보를 찾아다니지 마시라.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저 우리 권순희 기자가 그 방송 중에 스펙이란 용어를 설명하다 말았는데 이게 많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펙이라는 게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라고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회 상장, 백도 상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껍데기만 있는 별로 안 좋은 회사를 제대로 된 회사가 이걸 인수해가지고 상장하는 걸 우회 상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상장하고 싶은 회사들을 위해서 금융회사, 예를 들면 증권회사 같은 데서 이 스페셜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를 만들어서 상장을 시켜놔요. 네. 법으로 그걸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는 기한을 줘요. 3년 안에 상장하고 싶은 회사하고 합병을 하는 거예요. 네?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법적인 우회 상장의 길을 열어놓는 그 제도가 스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장 주식 중에 동부 2호 스펙, 뭐 네. 하나 3호 스펙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다 2,000원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3년 동안 상장이 안 되면 이거 상장 폐지 돼버려요. 맞아요. 네, 해산해야 되고. 상장, 3년 안에 상장, 어떤 장애에 되게 좋은 회사가 있어서 그걸 인수해가지고 상장하면 주가 확 떠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고수들 중에, 야, 안전빵으로 좀 투자할 거 없냐? 그러면 이 스펙 투자하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 돈을 어디다 못 쓰게끔 하거든요. 여기에 모인 자본금을. 안전하게 보관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리고 이자도 쳐줘요. 이자도 쳐주고. 예. 그래서. 예, 어디 진짜 투자할 데 없다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스펙 투자한다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게 잘 터지면 대박이고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뭐 잘못 인수하면 또 그것도 꼬라박죠. 예, 제가 아까 거북이 인수 스펙이라 그래가지고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발음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TOR TOIS 그러니까 Tortoise Acquisition Corporation이라 그래가지고 하일리온이라는 대형 트럭용 전기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만드는 회사랑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이 되는 스펙이에요. 그냥 그걸 한국말로 그냥 제가 거북이 인수 스펙이라 그랬는데 그건 이게, 거북이가 아니고 똘뚜와 네, 불어입니다. 불어. 아 그래요? 네. 아. 터틀 아니고 불어입니다. 그래 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서 제가 그냥 거북이 인수 스펙이라고 해서 그 장난친 건 아닙니다. 예. 네네. 네. 아 그래서 거북이라고 하셨구나. 예, 예, 예. 저는 늦게 올라간다는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유 수소 관련된 또 유럽의 상황들 또 우리나라 뭐 코엑스에서 있었던 수소 박람회 얘기까지 예. 재밌게 전해주신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